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자, 날씨가 6월달인데 진짜 엄청 덥습니다. 자, 세차도 좋지만 여러분들, 날씨가 너무 뜨거울 때는 세차하기 굉장히 안 좋은 조건들이 많거든요. 너무 뜨거운 여름날에는 여러분들, 세차도 좋지만 여러분들의 건강을 항상 우선시하시면서 이 세차 문화를 좀 즐기시길 바래요. 자, 우선 자, 이제 날이 뜨거워지니까요, 벌레가 터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도심에서는 그래도 조금 벌레를 덜 보는데, 진짜 이 도심에서 조금만 외곽으로 나갔다 하면 벌레가 진짜 살벌하게 터집니다. 자, 지금 이 차량 상태가 외곽을 두 번 정도 나갔다 온 차량의 상태예요. 특히 뭐 서해안 고속도로 뭐 이런 거 타면 그냥 뭐 그냥 개박살 나는 거예요. 그냥 뭐 산악지역 갔다 그러면 몇 킬이야 이게. 자, 오늘 그래서 이 벌레에 관련된 컨텐츠를 좀 촬영을 해보려 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자동차에 벌레가 엄청나게 달라붙어서 이거 어떻게 떼야 돼? 막 와이퍼질로 워셔액을 눌러가지고 와이퍼질 막 하니까 막 번지기 시작을 하고, 이건 지금 더러워서 손으로는 못 만지겠고, 여러분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 세차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세차면 지워질까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세차를 해봤는데 아, 안 지워지던데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벌레가 달라붙은 거, 벌레를 떼내는 방법, 벌레가 남긴 얼룩들, 핏자국, 뭐 똥까지, 좀 더러운 내용이네. 이 모든 거를 다시 없애고 여러분들 자동차를 다시 신차처럼 깨끗하게 만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시작해봅시다. 자, 일단 이 벌레가 그냥 달라붙어 있어도요,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린다거나 자동차가 뭐 브레이크가 안 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행은 가능해요. 근데 벌레가 묻어있으면 왜 안 좋냐? 일단 미관상 안 좋아요. 두 번째로는 이 벌레는 단백질이에요. 막 주워 먹잖아요. 주워 먹어 그걸? 뭐 베어그릴스용 그런 거 보니까 막 먹던데? 너는 먹어봤어? 아니? 여튼 벌레가 이렇게 달라붙고서 얘네는 산성기를 띕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이제 벌레가 처음에 이 촉촉한 상태로 날아오다가 탁 붙었어요. 그럼 피랑 같이 퍽 해서 좀 수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해를 뜨겁게 오늘같이 이렇게 받고 있으면은 수분기가 날아갑니다. 건조해지면서 도장면을 파고 들어가요. 진짜로 벌레는 자동차 전면부에 많이 날라붙는데 소재가 얼마나 다양해졌어요 지금. 이것만 봐도 특히 이제 도장면 이외에 나머지 뭐 고무 몰딩이나 혹은 크롬이나 이런 데는 훨씬 더 얼룩을 잘 남깁니다. 벌레가 터진다 해서 그 덩어리만 떼내면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에 달라붙고 터진 다음에 얼룩을 남겨요. 그 얼룩을 지금처럼 뜨거운 여름철에 방치를 하면은 여러분들 손으로 못 지웁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에 많이 달라붙어 있을 때는 진짜 낮에는 그렇게 상관은 없어. 그래도 앞이 보이긴 보여. 근데 밤에 주행하다 보면은 벌레 사체 때문에 진짜 잘 앞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뭐 한두 마리 터져 있어야지. 설령 유리 같은 경우에는 아, 워셔액을 뿌려가지고 막 와이퍼질을 하자 이러면은 그 벌레 사체가 번져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안 지워지고 더 더러워지고, 여기 워셔액까지 뿌려놓고서 다시 햇빛을 맞고 있으니까 그 얼룩이 또다시 계속 축적이 됩니다. 더 지우기가 좀 힘들어져요. 하여튼 벌레를 제거해야 되는 이유는 미관상 보기 안 좋다. 그다음 부식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부식을 일으키고 얼룩을 남기고 얼룩 지우는 타이밍을 늦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못 지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자동차에 실제로 여름철에 벌레 제거를 안 해놓고 이제 한참 뒤에 이제 좀 시원해질 때 세차 한번 하는 거지. 가을 때 그때 얼룩 생겨가지고 그때 진짜 실제로 쇼핑몰에 문의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요. 벌레 관련해가지고 가을에 많이 물어봐요 진짜. 그러니까 여름에부터 여러분들이 이 관리 방법을 미리 알고 있으면 그럴 일이 없겠죠. 다시 해봅시다. 지금 이거 벌레 보면은 어디 터진 거를 하나 주워보자. 이렇게 손으로 떼면 떼진다고. 이렇게 떼진다고. 먹어봐. 아니야, 나 배불러. 점심 먹었어. 먹었어? 응, 점심 많이 먹었어. 너 점심 안 먹었다지 않았어? 먹었잖아, 같이 먹었잖아. 제육볶음 먹었잖아. 그렇구나. 참치찌개하고. 맞다. 자, 진짜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요 벌레. 네. 손으로 이렇게 걷어내지죠? 이렇게 떼지죠? 아이고, 안 떼기 싫어. 자, 이렇게 떼져요, 벌레가. 자, 그리고 자세히 보면 벌레가 터진 다음에 벌레 사체는 어딘가에 막 주행풍을 맞고 날아간 얼룩이 있어요, 이렇게. 비얼룩도 있지만은 벌레 터진 얼굴, 폭파된 거 보여? 보여.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어찌됐든 이런 얼룩들이 있는데 그냥 손을 안 대고 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겠죠. 우리한테는 고압건이 있어요. 고압으로 먼저 덩어리 먼저 때려내어주는 거예요. 덩어리 먼저. 자, 이렇게요. 떼지죠? 고압 쏜대하고 안 쏜대하고 일단 차이 있죠. 그래도 덩어리 떨어집니다. 근데 붙어있는 것들은 좀 진한 것들이에요. 맨 처음에 벌레가 붙었을 땐 벌레 사체 먼저 떼주는 게 첫 번째다. 고압수로 먼저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풀어주세요. 뭐 이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도 유리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프리워시를 하는 이유는 손대지 않고 모든 이물질들을 떨어뜨려주기 위해서 프리워시를 사용한다 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프리워시제 약품을 어차피 차량 전체에 다 분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벌레 있는 데다가 좀 더 집중적으로 분사를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내가 세차 초보라 프리워시 약품 같은 게 없다 하면은 세차장에 스노우폼이라는 게 있어요. 스노우폼으로 이렇게 분사해주고 불려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설거지할 때 접시를 미리 물에다 불려놓는 것처럼 약품으로 먼저 이물질들을 불려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고압시키면 훨씬 더 깔끔하게 날아갈 거예요. 그리고 유리도 사이드 미러도 전부 다 동일한 방법으로 뿌려놓으면 됩니다. 어차피 이걸 뿌릴 때 차 전체적으로 뿌릴 거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다 묻겠죠. 지금 이렇게 프리워시제만 사용을 하고 난 뒤에는 벌레 얼룩 사체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안에 유리에서는 이렇게 아직도 유리에서도 보여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얼룩들을 어떻게 제거하냐, 카샴푸 작업을 하면 없어집니다. 마지막에 사람 손만 닿으면 싹 깔끔하게 없어져요. 보여드릴게요. 벌레 얼룩도 안 남기고 사체도 안 남기고 전부 다 싹 깔끔하게 세차가 가능합니다. 자, 프리워시제 뿌려주고 고압수로 헹궈주고 카샴푸질하면 끝. 자, 반면에 안 된 면을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유리에도 벌레 사체 얼룩이 그대로 묻어있고 도장면도 마찬가지고 이런 앞부분들도 묻어있고 사이드미러도 아직까지 그대로 있어요. 방법은 이해 확실히 가시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 프리워시제 방법, 새알람이 맨날 프리워시하세요, 프리워시하세요 몇 년간 얘기했던 그 방법이랑 다를 게 없어요. 간단하잖아요. 진짜 사람 손만 마지막에 딱 닿더니 그냥 카샴푸 하던 대로만 했더니 다 떨어지네. 이건데, 자, 이거는 코팅이 잘된 차량 기준입니다. 자, 코팅이 된 차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본적인 세차만 해도 깔끔히 없앨 수가 있다. 근데 코팅이 안 된 차량에 대한 문제점들, 진짜 이제 일반인분, 초보자분, 혹은 세차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의 그분들에 대한 문제점, 그 차가 바로 저 뒤에 있어요 지금. 내가 잘 타라고 그 비싼 차 그것도만 세차도 안 하고 뭐 코팅도 안 하고 해가지고 진짜 개박살이 나였어요. 자, 코팅이 잘 된 차는 어쨌든 이렇게 쉬운데, 코팅이 안 된 차에는 벌레는 어떻게 떼내면서 벌레 제거제는 어떻게 써야 효과적인지, 또 페인트 클렌저는 왜 써야 되고 유막 제거제가 왜 필요한 건지, 유리의 얼룩은 어떻게 지우는지, 도장면의 얼룩은 어떻게 지우는지 한번 가볼게요. 이제부터가 진짜 일이에요. 자, 우리 새알람 구독자분들은 이제부터 뒤로 가게 하시고 더 재밌는 다른 이제 우리 새알람 영상 시청하시면 되고, 나머지 초보자분들은 따라오세요. 좀 할 게 많습니다. 원래 이 차가 어땠냐면요, 그냥 과거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진짜 애지중지했던 제 첫 차예요. 이것 때문에 새 차에 빠졌던 소중한 차인데 이 녀석이 줬는데 그 개박살 내놨어요. 차를 그냥 무슨 막 벌레 코팅은 왜 처음에 잘하다가 갑자기 안 하고 무슨 야 잠자리 들어가겠다 여기. 야 이거 네가 빼. 나 잠자리는 못 빼. 여기 잠자리 날개 있잖아. 왜요? 야 이건 진짜 모자이크 처리해야 돼 이거는. 한번 고압수를 쏴볼게요. 일단은 이런 차도 당연히 벌레 먼저 떨어뜨려줘야 되는데, 아까처럼 햇빛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수분이 다 증발해버리면 계속 붙어있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하여튼 나는 내가 봐도 내 차 관리 난 진짜 안 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이렇게 따라하세요. 일단 맨 처음에 고압수를 쏴줍니다. 그리고 고압수 뿌린 다음에 벌레 제거제를 그냥 꼭 그냥 미리 사세요. 차라리 여러분들 거는 방금 저 카니발처럼 프리워시 뿌린다 해가지고 없어지지가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벌레 제거제에는 단백질 분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산성이라 그랬잖아요. 얘는 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벌레 제거제들 중에서도 중성인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추천드리는 알칼리성 제품들만 사용 웬만하면 권장드려요. 자, 그래서 벌레 제거제를 어떻게 쓰냐, 여러분들은 저 카니발처럼 프리워시를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얘를 먼저 써야 돼요. 고압수로 덩어리를 떨궈내주고 떨어지지도 않네 이거는. 지금 참나 벌레 제거제로 먼저 분사를 해주는 거예요.
벌레 있는 데만 써주면 돼요. 사이드 미러, 앞유리. 저렇게 다 분사를 해놓으면 약품이 반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한 제조사에서는 1분에서 3분 정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이드 미러, 유리, 본넷, 앞본 펌프 안 뿌려놨잖아요. 딴 데 지금 안 뿌렸잖아요. 벌레가 안 묻어 있으니까. 근데 벌레는 언제 터져요? 여름에 터져요. 지금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 약품이 빨리 굳기 좋단 말이에요. 벌레 제거제를 사용하는데도 좀 요령껏 쓰면 좋다 얘기예요. 지금처럼 뿌려놓고 굳기 전에요. 막 이렇게 보니까 굳으려고 그래. 내가 지금 좀 쏘고 왔더니 아직 본넷에 좀 열이 살짝 남아있어서 약품이 굳으려고 그래. 그럼 굳으면 어떻게 돼요? 얼룩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굳기 직전 지금 스노우폼으로 위에 덮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으면 약품이 굳는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세차 프로세스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기왕 벌레 제거제를 먼저 뿌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굳기 전에 스노우폼으로 덮어주시면 일단은 효과는 좀 오래 간다. 간단하네. 너한테 얘기한 게 아니잖아. 너무 해준 거잖아. 너의 말에 싫다잖아. 그래 많이 떨어뜨렸어. 자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물이 묻어있는 상태에선 벌레 얼룩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차를 많이 안 하셨을 테니까 거의 무조건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카샴푸 작업을 동일하게 해줄게요. 좋아요. 이 뜨거운 날에도 여러분들 그 자동차 관리 잘 하시라고 제가 사람 막 이렇게 막 뜨거운 날에 거의 한 번씩만 진짜 그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벌레 얼룩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크롬 부분도 얼룩이 잔뜩 껴있죠. 이 앞에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대부분 이런 거를 좀 못 찾아내시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보려고 하면 보이는 건데 꼭 아 닌 전문가 눈이니까 보이는 거 아니야가 아니에요. 그냥 빛을 반사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와 진짜 얼룩 맞네가 보여. 여기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고 여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벌레 제거제를 써도 자, 붙어있는 벌레와 피는 이렇게 없앨 수 있지만 얼룩도 물론 없앱니다만 계속 눌러붙는 걸 반복하다 보면 진짜 뭐 벌레 제거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도 이건 못 지워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이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안 되니까 드라잉하다 발견을 하거든요. 그러면 타월 갖다 그때부터 빡빡 문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자동차에 이러한 스크래치와 수월을 많이 남깁니다. 절대 자동차는 그렇게 손으로 힘으로 빡빡 문대는 거 아니에요. 특히 코팅도 안 된 차에 관리가 안 된 차에 벌레를 달라붙어 놓고 있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뜨거운 나라에서 그런 차에다가 벌레를 계속 방치하니까 이런 얼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뿌려놓은 다음에 한 달 뒤에 방치를 해놔도 얼룩이 생겨서 잘 안 지워질 거고요. 먹는 물을 뿌려도 물때가 생겨가지고 그럴 거예요. 근데 벌레가 오죽하겠냐고요. 그 단백질 덩어리들이 와서 터지는데 산성 더하기 햇빛은 그냥 는 개박살이다. 유리 같은 경우도 지금 얘가 썬팅돼가지고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유리 같은 경우도 밖에 나와서 타월 갖다 빡빡 묻는다 해서 이거 절대 안 없어집니다. 이럴 때는 유막 제거제를 사용을 해야 돼요. 유리에 붙은 얼룩은 유막 제거제를 사용을 하고 도장면에 붙어있는 얼룩은 페인트 클렌저를 사용을 하고 해야만 없앨 수가 있어요. 다시 세차 베이로 갑시다. 얘는 다시 입원을 다시 해야 돼요 원래. 자 일단은 베이 안에 다시 들어와서 유막 제거를 먼저 해줄 거예요. 간단합니다. 물 묻어있을 때 유막 제거제를 스펀지 같은 데다 묻혀주고 비비면 됩니다. 자, 근데 언제까지 비벼야 되나? 제가 지금 밀죠, 이렇게 약품을. 기름이 약품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반복하면
못 밀기 시작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걸 유리 전체적으로 다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전부 다 작업을 해준 다음에 지금처럼 물을 뿌려주고 드라잉 타월로 닦아주면 끝납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관리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벌레가 막 묻고 워시액 뿌린다 했잖아요. 막 벌레 막 지우려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 와이퍼 날이 많이 닳아있을 거예요. 여름철 장마 다가오기 전에 한 번씩 와이퍼도 교체해주세요. 이 유막 작업 할 때. 그러면 여름철 내내 쓸만해요. 아니 그 겨울까지도 쓸만해요. 예. 유막 제거까지 해놓으니까 벌레 얼룩이 단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완전히 깔끔해졌어요, 지금은. 자, 유리 얼룩은 이렇게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 그대로 유리에 있는 기름기들을 전부 다 제거해놨기 때문에 유리바이스 코팅을 해놔주고 뭐 와이퍼까지 교체해주면 진짜 오래오래 겨울에까지도 충분히 유리바이스 코팅층이 잘 살아있어요. 왜냐면 지속력이 한 6개월, 1년 이상 가거든요. 관리만 잘하면 더 이상도 가고. 이거는 오늘 얘기하자니 너무 헤비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머리 아파져요. 자, 근데 기왕 이 영상 보고서 좀 아, 나는 기왕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야겠다 하시는 이런 분들은 저희가 유리바이스 코팅제를 어떻게 올리면 되는지 자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쉬운 방법으로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끔 영상을 만들어놨으니까 이 영상을 좀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자, 본드달로 지금 또 물을 뿌려도 얘는 그대로 있어 아주. 여기를 한번 지워볼게요. 어떻게 하면 지울 수 있는지. 아, 유리에 묻은 건 유막 제거제로 없애면 되고 도장에 묻은 건 페인트니까 페인트 클렌저로 없애면 됩니다. 준비물은 타월, 캐리어풀, 헤드클렌저. 캐리어풀에다가 요만큼 한 500원 정도 크기를 짜주고 이 벌레 사체가 묻어있는 이 부위에 이렇게 문질러주는 겁니다. 클렌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살살 문질러주고 자 이렇게 약품 얼룩들이 남아있죠? 얘를 준비해주신 타월로 이렇게 닦아주면 벌레 사체들이 싹 사라집니다. 여기 크롬도 지금 벌레 때도 벌레 때지만 물 때도 있잖아요. 이런 크롬도 웬만하면 없을 수가 있어요. 나머지 것들은 돌빵이에요. 뭐 튄 것들. 자, 우리가 지하주차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아 옆에 기둥을 살짝 긁었다 근데 페인트만 묻어나왔다 할 때 페인트 클렌저니까 그 색도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컴파운드를 먼저 쓰는 게 아니에요. 항상 페인트 클렌저를 먼저 쓰고 컴파운드를 갈아내는 거. 그래서 갈아주는 것도 깨끗하게 되는 건 맞겠지만 클렌징도 깨끗해 되거든요. 자, 두 개 중에 뭐가 더 안전할까요 하면은 초보자분들이나 일반인분들은 페인트 클렌저가 훨씬 낫다. 그래서 매번 이걸 많이 강조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벌레 사체에도 클렌저로 벌레를 다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치 코팅지에 새로 발라놓은 것처럼 도장면이 일단은 진짜 새 것처럼 나와요. 마치 왁스를 바르지 않았지만 왁스를 바른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만큼 묵은 때도 벗겨주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분들이 주행하면서 비 맞고 해 맞고 고속도로 타고 겨울도 지내고 여름도 지내고 하면서 이제 쌓였던 모든 이물질들을 다 벗겨내주는 거예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왁스 바른 것처럼 뭔가 깔끔하고 깨끗한 광이 아직 내 차 살아있었구나 하는 느낌을 줍니다. 자, 그러면 세차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은 그냥 프리워시하고 카샤프하면 벌레가 다 떨어지고 얼룩도 안 남고 코팅만 하고 집에 가면 되는데 지금처럼 관리 안 된 차주분들 제가 막 얼룩 보여드린다고 바깥에 내놨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내놨다가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나는 진짜 지금 뒤에 있는 카니발처럼 풀코팅을 다 해놓고서 관리를 잘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이 순서입니다. 첫 번째 고압수로 벌레를 다 떨어뜨려 주시고 두 번째 벌레 제거제를 뿌려주는 겁니다. 벌레 있는 곳에. 그 다음 세 번째로 스노우폼으로 다 덮어주시고 네 번째 고압수 싸주고 다섯 번째 카샴푸 해주고 다시 고압수 싸주고 그 다음에 유막 제거 먼저 해주는 겁니다. 유막 제거까지만 하고 고압수 쏘고 다시 내놓는 거예요. 바깥에 유리부터 드라잉을 먼저 하고 도장 드라잉하고 페인트 클렌저 작업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왁스 코팅 발라주고 집에 가면 됩니다. 아까 이 페인트 클렌저하고 유막 제거제 이거 두 개가 좀 특수한 상황인 거지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걸 미리 해놓으면 다음 세차 때부터는 유막 제거제를 할 일도 없고 페인트 클렌저도 주기적으로만 해주면 돼요. 한 6개월 한 번, 3개월 한 번.
이 정도만 해주면 돼요. 자동차를 미리미리 좀 코팅을 잘 해놓으면 이래서 그 다음 세차가 편하고 관리하기가 수월하다는 거예요. 진짜 관리 안 된 사람이 피부과에 온 케이스예요, 지금. 진짜 최악의 프로세스를 설명드린 거지. 하면 할수록 쉬운 거니까 이 영상 보고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그러면 마지막, 진짜 마지막. 여름철에 어떤 코팅제 쓰면 좋아요? 라고 하는데 그냥 뭐든 좋습니다. 뭐든 좋은데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코팅제는 습식 코팅제예요. 습식 코팅제를 왜 추천하냐? 일단은 자동차 외부 모든 소재에 코팅이 됩니다. 뭐 휠도 되고 크롬도 되고 유리도 되고 하이그로시 되고 도장면 당연히 되고 이런 예민한 부분들까지 코팅이 잘 돼요. 얘 사용 방법은 이렇게 아트품 무기에 습식 코팅제를 담아서 자동차 전체에 분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방법을 추천하냐? 코팅하기도 쉬울 뿐더러 이 구석구석까지 벌레가 다 들어가죠. 그 벌레는 산성이라 했어요. 그리고 예민한 부위는 도장면도 예민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 크롬 부분들이 훨씬 더 예민하거든요. 여기에 얼룩 나오면 페인트 클렌저로 나중에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 정도는 습식 코팅제로, 그리고 얘가 빠르기도 빨라요. 그냥 뿌리고서 물 뿌리고 드라이한 다음 집에 가면 되니까 여름철에 체력 소모가 좀 덜하거든, 이 더운 날에.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좀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우락스로 해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름이고 여름에는 벌레가 많이 터지고 벌레는 산성이고 얼룩을 남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소재를 다 보호하고 방어를 하려면 습식 코팅제만큼 좋은 게 없더라, 나는 이게 편하고 빨라서 좋더라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벌레가 왜 달라붙으면 안 되는지, 달라붙으면 어떻게 제거를 하는지, 관리를 왜 해야 되는지, 벌레 제거를 어떻게 하는지, 얼룩 제거를 어떻게 하는지까지 다 설명해 드렸어요. 와, 진짜 빡세다 오늘. 근데 아직도 이제 차 출고하시고 벌레 제거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들이 벌써 생겨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좀 했는데, 새 차를 잘 모르시는 초보자분들이나 벌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분들한테 조금이나마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오늘 영상은 길지언정 프로세스가 그렇게 뭔가 힘들고 못할 정도의 영상은 아니거든요. 관리하면 할수록 쉬우니까 이 부분은 좀 헷갈린다 했던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더 좋은 세차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